元気でください。同僚とご心配かけて、ご無事と思えば、誠にすみません。弟よ、妹よ、こちら兄が可愛がることも、また兄として何もできなかった。許してくれ。強く元気に、そして、立派になってくれ。さよなら。일본을위해어쩔수없이목숨을바친조선의청년중한명박동원의육성입니다그는전투기에수백킬로의폭탄을매달고적에게그대로돌진하는전술일명자살특공대의소속이었죠현재우리에게잘알려진일본의가미카제특공대입니다이들은목표물에돌진할때절대로눈을감으면안됐습니다명중률을조금이나마높이기위해서는목표물의가운데를겨냥하고눈을감는대신필살이라는구호를외치게끔교육받은것이죠그당시상황을짧게요약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때는1941년 12월일본이하와이진주만을공습하면서잠자코있던미국이2차대전에본격적으로참전하게되는데요초기에는일본의빠른공습으로미국보다약간우세하였으나바로이듬해미드웨이해전에서크게패하면서전쟁의주도권이완전히미국으로넘어가게됩니다그이후로는사이판전투괌전투과달카나해전등일본은계속해서대패를하게되죠1944년전쟁종료1년을앞두고일본은이제마지막방어선인레이테만까지내어줄수밖에없는상황에몰리는데바로그때일본은가미카제작전을구체화하고실행에옮기게됩니다어떻게든전쟁의판도를뒤집기위한바라기였죠이들의전술은굉장히단순무식하며무모하였습니다비행기를탄채로상대방에게돌진해그대로꼬라박는것인데이들이직접폭탄의방향을조절해충돌하는전술입니다이전술을위해사용된비행기는대표적으로두개가있습니다하나는쓰레기였습니다이전투기가공중으로뜨면곧바로바퀴를제거시키는데바퀴를없애서절대착륙하지못하게만든것이죠한마디로공중에뜬이상돌아올생각은하지도말고죽이되든밥이되든무조건공격하라는것입니다또하나는오카였습니다오카는거대한폭격기아래에매달려비행하다가적이일정거리에들어오면상공에서분리되어곧바로발사됩니다오카안에는1200킬로폭탄과그것을조종하는사람만이존재하는데다시말해미사일에다가사람을태운것입니다참고로오카라는단어는벚꽃을뜻하는데요오카에그려진벚꽃문양또한일왕을위해서벚꽃처럼지라는의미를담고있죠2차대전동안약3300대의특공대기가출격했으며이를위해희생한사망자수는약3900명에달했습니다하지만이러한희생에도불구하고정작명중률은 6% 밖에되지않았습니다미국에서도듣도보도못한이전술을보고바보폭탄이라부르기도했죠보통은비행기를격추하면기체가조각조각부서지면서추락하지만이들은부서지면서도계속해서돌진해왔습니다죽을것을알면서도스스로의목숨을지키지않고돌격해온것이죠전쟁막바지가됐을때는고장난전투기와연습기까지모두동원됐습니다이때는상태가좋지않은전투기들이많았기때문에이륙하기도전에덜덜거리고돌아오는경우도흔했습니다참고로가미카제라는이름은과거에일어난폭풍때문에붙여지게됐습니다13세기때몽골과고려가연합군을만들어두차례에걸쳐일본원정을가게되는데요당시일본은전면적침공을당해본적도없고굉장히불리한상황이었으며여몽연합군의승세가거의확실했습니다하지만이들이바다를건너일본으로가는길에엄청난폭풍우가몰아치면서완전히무너지게됐는데일본군입장에선정말신의바람이불었다고해서신풍즉일본어로가미카제라이름을붙였습니다가미카제특공대또한신이지킨다는의미를담아사용하게된것이죠당시가미카제에배치됐던일본인의인터뷰는이러했습니다동료들과나는모두한배에탔고다음은이제내차례구나라고생각했죠부모님과자식아무에게도말하지않았습니다가미카제에투입되기전에사진을찍었습니다얼굴에드리운죽음의그림자가보이시나요장례를위한초상사진이었죠전쟁은계속해서미국이밀고있었으며이윽고일본의수세에몰리자이제일본은전투기를조종할조종사도부족해졌습니다그리고선1943년급기야학생동원령까지내려버립니다일본은중학교에올라온학생들을교육시켜전투에참여하도록하였으며제대로된훈련과교육을받을수있는상황이아니었지만소년비행병학교를중심으로3년의교육을통해특공대원을배출시켰습니다나중에는더욱빨리인력을충당하기위해교육기간을3년에서16개월까지줄였습니다중학생인소년들을대상으로약1년을교육시키고조종사가되라는것이었죠때문에전쟁에서미숙한이들의실력으로안타깝게피만보는신세를치르게됩니다일본인뿐만아니라조종사가되려고했던조선인들도있었습니다1942년일제강점기매일신보에도나와있듯이일본은조선인들에게항공지식을보급시키는계획을합니다
초등학교 아동들에게는 모형 비행기의 제작을 장려시켜왔고 중등과정에는 활공과를 전과목으로 만들어 글라이더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비행기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똑똑한 조선인을 선발하여 가미카제 써먹기 위한 소년 비행병 학교도 만듭니다. 이곳을 입학하려면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들어갈 수 있었으며 입학금 면제와 매달 용돈을 받는 혜택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인 학생이 떨어지고 자신이 입학한다는 우월감, 그리고 후배들 앞에서 비행기를 모는 모습은 소년들에게 있어서 로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참혹한 끝을 몰랐고 일본은 이러한 점을 이용했던 것이죠. 가미카제에 들어간 이들은 대부분 만 19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25세에 사망한 탁경현이라는 사람도 조선인 가미카제였습니다. 일찍이 일본으로 넘어가 교토 약대를 다니던 그가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일본에서도 조종사 인력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엘리트를 써먹기 위해 그를 데려온 것이죠. 출격을 하루 앞두고 다른 동료 대원들은 가족과 면회를 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자신을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탁경현은 울먹이며 고향의 노래를 부릅니다. 마지막입니다. 歌を 聞いてくれますか? ぜひ聞かせてください。俺の国の歌です。アリランアリランハラリよ。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진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기쁜 고뇌를 고향의 노래 아리랑에 담은 그는 1945년 5월 11일 2차 대전이 끝나기 3달 전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가미카제에 들어간 조선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들이 친일이라고 하는 의견과 아닌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사진은 소년 비행병 출신 민영락이라는 조선인 대원의 출격 전날 사진인데요. 출격 날짜가 1945년 8월 15일이었는데 이날 일본이 전쟁에서 항복함에 따라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민영락의 출격 시간은 14시였지만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시간은 12시, 단 2시간을 남겨둔 상황이었죠. 가미카제 하면 히로뽕에 대한 설도 유명합니다. 가미카제 전략이 사람이 미사일에 탑승하여 돌격하는 형태이다 보니 이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없앨 수단을 마련합니다. 그것은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가이 나가요시 동경대 교수가 감기약을 개발하던 중 우연히 피로해소제를 개발하는데 이것이 필로폰이었습니다. 이것의 각성효과는 엄청났기 때문에 당시 전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하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피로해소와 사기 증진을 위해 군인에게도 지급되었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 또한 출격하기 하루 전 술과 필로폰을 섞어 특공대원에게 주었으며 공포와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임무를 수행하게끔 하였던 것이죠. 공중에서 돌격을 하는 특공대가 있다면 바다에서도 목숨을 바친 작전들이 존재했습니다. 우선 가이덴이라고 불리는 유인 유도어뢰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사람이 안에 타고 조종하여 표적에 들이받는 인간 어뢰입니다.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먼 거리에서 사람을 태운 어뢰를 쏘는 전략인데 가이덴 또한 명중률은 좋지 않았습니다. 가이덴 중앙에 한 명이 탑승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발사된 가이덴을 직접 조종하여 목표물에 타격하도록 되어 있죠. 탑승한 조종사는 외부 수업 때문에 밖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후쿠리입니다. 엎드린 용이라는 뜻의 이 잠수부대는 잠수복을 입고 수심이 깊지 않은 바닷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적이 이곳을 지나가면 폭탄을 장착한 막대기를 찔러 폭발시키는 작전이었죠. 이때는 일본의 물자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후쿠리 훈련 과정에서 사망자도 속출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휴지조각 취급했던 이들의 끔찍한 작전들, 인간 소모품이라고 불리는 가미카제 특공대는 일본이 항복을 선언, 전쟁이 종결됨에 따라 사라지게 됩니다.